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창보다 철화가 더 핫하고 인기 있는 거다 아시죠? 창은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고 또 금은 더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은 가격이 엄청 내려갔고요. 금도 금값이 아니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뭐가 핫하냐? 바로 철화입니다. 철화 중에서도 지금 현재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현재 이렇게 다섯 개의 철화가 뛰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다섯 개의 철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섯 개의 철화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섯 개의 철화는 우리나라의 한류스타 5대 천왕이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한류스타 미남들 있으면 4대 천왕, 한류스타 5대 천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류스타가 원래 4대 천왕이에요. 그리고 또한 명의 스타가 추가되어서 이렇게 5대 스타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1대 스타 갈게요. 자, 1대 스타. 여기는 바로 여기 요 철화입니다. 여기 예쁜 강아지가 지키고 있는 요 철화. 잘 살펴보세요. 무슨 철화일까요? 바로 라핀의 철화입니다. 제가 라핀의 철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제 유튜브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때 라핀의 철화는 왜 핫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핀의 철화가 왜 비싸고 지금 뜨고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라핀의 철화는요, 한류스타이기 때문에 비싸고 핫한 거예요. 한류스타는 중국인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라핀의 철화를 키우는 사람은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안 키우면 안 키웠지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춘기 때 야동 같은 거요. 야한 그림이나 야동 같은 거한 번만 본 사람은 없지요. 자, 한번 봤다 하면 또 보고 싶어서 중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핀의 철화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한류 스타들은 하나만 키우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핀의 철화 지금 여기에 꽉 찼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15cm가 되는데 요 양이분에 꽉 찼어요. 이렇게 꽉 차니까 굉장히 멋있고 풍성하지요. 특히 이 아이는 수영을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생얼로 머리가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몸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 누구 꼬리일까요? 네,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잉어예요. 이런 거는 잉어 비늘이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머리 잉어 비늘, 잉어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수영은 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더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라핀의 철화 1대 스타. 자, 라핀의 철화는 제가 우리나라의 한류스타에 비유하자면 다육계의 박보검이라고 제가 칭할 수 있겠습니다. 다육계의 박보검, 제 남자친구지요. 자, 왜냐하면 박보검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고 젠틀하고 예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바로 라핀의 철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아직 물이 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물이 들었다면 얼마나 더 환상적이고 황홀한 모습일까요? 자, 이번 가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류스타 제 2대 천왕, 바로 아리엘 철화입니다. 제가 아리엘 철화 때문에 많이 속 썩었지요. 나를 속상하게 울게 만든 바로 그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이 아리엘 철화입니다.
아리엘 철화는 참 까다로워요. 무르고 병도 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리엘 철화 하나 무너뜨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엘 철화는 굉장히 예쁘고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예쁜 모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한류스타 2대 천왕이요. 아리엘 철화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1대, 2대는 뭐 인기 있는 순서는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 그냥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아리엘 철화. 요 아리엘 철화도 지금 세력이 굉장히 좋지요. 얘도 생얼반, 철화반, 완전히 황금 비율이지요. 아직 크지를 않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탄력을 더 받아서 큰다면 여기 가득 채우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 요런 큰 그런 화분에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기 이 내부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걸 골랐습니다. 조금 비싸도. 특히 이제 중국이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륙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특징을 잘 가지고 있답니다. 아리엘. 요 한류스타에 비하자면 저는 송중기 씨에게 비유하고 싶어요. 송중기 씨는 귀엽고 또 예쁜 그런 또 어떨 때는 섹시한, 어떨 땐 남자친구 같고 어떨 땐 동생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아리엘 철화가 그런 것 같아요. 자, 믿음직스럽기도 하지만 가끔 많이 아파서 저를 속상하게 하고 그런답니다. 지금도 저를 뭐 잘못 눌러서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자, 마성의 남자 바로 2대 아리엘 철화였습니다. 자, 제 3대 천왕으로 갈게요. 자, 3대 천왕은 말할 필요도 없는 멀로 철화입니다. 자, 우리가 멀로 철화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쯤 안 길러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얼이 적절히 섞인 멀로 철화. 자,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숨도 쉬지 말고 데려와라 그랬죠? 자, 숨도 쉬지 말고 데려와야 할 아이. 바로 생얼 있는 멀로 철화인데요. 이렇게 큰 아이는 비싸요. 이런 거 비싸서 우리가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 10,000원, 20,000원짜리 그런 아이 발견하면 숨도 쉬지 말고 데려와라. 제가 그랬지요. 그런 작은 멀로철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나중에 재테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멀로철화는 너무너무 대중적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흔히 좋아하는 그런 한류스타 누가 있을까요? 김우빈? 어쨌든 한류스타에서 제일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멀로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4대 천왕 바로 화이트팜 철화입니다. 자, 화이트팜 철화가 부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뚱뚱한 양같이 생긴 강아지가 지켜주는 화이트팜 철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화이트팜 철화를 기르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철화들은 생얼이 필수예요. 모든 생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그 다음에 철화가 돋보인답니다. 이렇게 생얼이 있는 철화. 그런 철화를 많이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 화이트팜 철화도 급상승한 관계로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팜 철화도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만 키우진 않는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화이트팜 철화는 이렇게 여러 개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팜 철화 멋지지요? 얘는 제 4대 천왕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누구의 비유를 해볼까요? 김수현? 자, 화이트팜 철화가 이렇게
묵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파릇파릇하지만 이제 가을이 돼서 이 아이가 묵으면 자, 김수현의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웃을 때의 그 매력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여기에 녹아 있답니다. 이렇게 4대 천왕까지 했어요. 자, 화이트팜 쳐라, 멀로 쳐라, 아리엘 쳐라, 그다음에 라피네 쳐라. 이렇게 4대 천왕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바로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오닉스 쳐라예요. 지 오닉스 쳐라는 한류 스타가 아닙니다. 오닉스 쳐라는요, 중국 스타예요. 오닉스 쳐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역수출돼서 우리나라에서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오닉스 쳐라는 중국의 멀로쳐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멀로쳐라가 우리나라에 역수출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핫한 편인데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창보다도 비싼 요즘 철화. 자, 근데 여러분, 이 라피네 철화,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엑스플랜트 같은데 확인해 보면요. 라피네 철화는 가장 싼 것이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4만 원짜리는 여기 5cm만한 요만한 거. 그게 바로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이만한 건 얼마나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현재 가장 비싼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피네 철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키우기 까다로운 것은 아리엘 철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멀로 철화는 그냥 무난하게 키우긴 하지만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훅 가면 너무 허무하지요. 자, 화이트팜 쳐라. 이 아이가 그래도 키우기에는 가장 무난한 것 같은데 얘가 가끔 물웅병에 잘 걸려요. 그다음 오닉스 쳐라는 지금 처음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창보다도 비싼, 자, 금보다도 비싼 철화 5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는 요 5개 철화가 다 있고요. 또 잘난 척입니다. 자, 요런 철화들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씩 다 있어요. 자, 나중에 비싸게 팔면 여러분들한테 한 턱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비가 엄청 옵니다. 짠, 제일 비싼 라피네 철화입니다.